자, 38번 지문. 좀 문제도 많고 긴데요. 지문부터 봅시다. 문제부터 보면 1번 문제는 제목 문제니까 패스고, 2번 문제는 뭐 사실 정답 B번 바로 나왔어야 됐어요. 정답 B번이죠.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치? 이거는 실력 문제야. 실력 문제가 아니라. 그치? 그리고 3번 문제의 정답은 사실 델타. 바로 나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은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그리고 제목 문제잖아. 그 제목 문제 틀리면 갈대한 게 없어.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래서 1, 2, 3번은 최소한 맞춰줘야 됐는데, 딱 넘기니까 4번이네요. 이 단어, 문맥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써버리지는. 사전적 의미 단어의 정의를 물어보는 거잖아. 보자마자 A번 써야죠. 그러니까 1번은 읽으면 되는 거고, 다음 2, 3, 4는 그냥 틀릴 데가 없는 문제였다. 자, 그러면 5번 봅시다. 5번이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이런 문제의 선택지를 읽기로 했어, 안 읽기로 했어? 읽어야죠. 읽으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으로 풀 수 있는 건 빨리빨리 체크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남북전쟁에 대한 지문인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사실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뭐 일단 지문 A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매우 처음부터. 자, 선택지 읽을 때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부사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초창기부터예요. 처음부터입니다. 북쪽에 있는 애들은 전쟁을 원했어요.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이 조금 있다면, 처음부터 전쟁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모르고 있었다면 뭐 좌절할 필요 없죠. 타겟팅 하면 되는 거야. 그죠? 처음부터 전쟁을 원했는지만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항상 부사구에 타겟팅을 해야 됩니다. 자, B번.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을 때, 이때 강조 부문이죠. 대절이라는 것은 바로 버지니아였다. 이렇게 읽으라 그랬어. 간접의문이면 바로만 붙이면 돼요. 바로 버지니아였다. 102학번. 자, 미국의 전체 통합된 유니언. 이 유니언이 아메리카 합중국을 유니언이라고 합니다. 아메리카 합중국. 전체 유니언을 분열되어야만 합니다 라고 주장했던 건 바로 버지니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없다면 진짜 버지니아인지 살펴봐야 돼요. 얘를 강조한 거니까. 그치? 자, 10번. 남북전쟁의 주된 원인은 차이점이었는데, 정치적 입장의 노예제도에 대한 남북의. 사실은 이게 배경 지식으로 풀 수 있었던 문제였죠. 남북 전쟁이 미국에서 왜 일어났는지 몰랐다면 괜찮아요. 지금 외워버리면 됩니다. 모르겠으면 입장 차이 타겟팅하고 봐야 되는 거고. 자, 여기에다가 밑줄 끄세요. 남북 전쟁이 일어난 원인 첫째가 뭐예요? 정치적 입장 차이입니다. 한국말로 안 써줘도 되죠? 써줄게. 정치적 입장 차이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링컨은 처음부터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이거는 외워둬야 돼. 링컨은 처음부터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예요? 사실인 것은 그냥 바로 C번을 쓸 수 있었어야 됐습니다. 몰랐다면 이제 체크해야겠죠. 남북전쟁이 일어난 게 진짜 노예제도에 대한 정치적 입장 차이였는지. 그치? 자, 기본 읽어볼게요. Confederacy. 얘가 지금 대문자로 쓰고 있죠. 그럼 고유명사인 거야. 무슨 의미로 쓰였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야. 이 Confederacy는.
자, 본문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얘가 뭘로 쓰인 거예요? 남부연합으로 쓰인 거죠. 읽어보면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남부연합이에요. 이것도 외워버려야 하는 단어입니다. 컴패더러시 남부연합. 남북이 아니야. 남부연합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북이고 여기고 남이면 남에서는 노예제도 찬성했잖아요. 그럼 컴패더러시는 남부연합은 노예제도 반대하는 거야? 찬성하는 거야? 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외우세요. 네? 자, 해석할게요. 기본. 남부연합의 주된 원칙은 노예제도의 확산에 반대하는 거예요.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노예제도의 확산을 찬성하는 애들이 남부 애들이거든요. 아무튼 오늘 수업하면서 오늘 싹 다 정리할 거야. 자, 2번. 토마저시의 원수막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이것의 주된 주제는 서포트하는 거였어요. 남부연합의 정치적 원칙, 원리를 지지하는 거였다. 이거 뭐 직접 살펴봐야겠지만 토마저시 타겟팅하고 됐죠. 그래서 남부연합하고 토마저시가 같은 관계냐 반대 관계냐만 보면 되는 거예요. 얘는 노예제도 찬성이니까 토마저시가 노예제도 찬성했으면 맞는 거고, 그렇죠? 노예제도 반대했으면 틀린 거고, 이런 거겠죠? 그치? 2번은. 자, 그리고 나서 정말로 유명한 지문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유명한 지문이 나왔어요. 자, 설명할 것도 많고. 자, 익스펜션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영토 확장입니다. 확장은 확장인데 영토 확장이에요. 영토 확장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자, 미국이에요. 그치? 여러 번 그리죠? 그럼 미국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동부에서부터 시작했어. 그쵸? 여기는 미국 땅이 아니었어요. 프랑스, 스페인, 걔네들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여기서부터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된 거지. 이게 1800년대 중반. 됐죠? 18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쪽은 미국 땅이 아니었습니다. 됐죠? 동쪽에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 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미국 애들이 나중에 나머지 부분들을 돈 주고 사면서, 그치? 그러면서 자기네 땅이 된 거죠. 그죠? 이 과정이 1800년대 초중반에 있었던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할게요. 뭐 이렇게 할게. 이런 게 있었겠죠. 주 단위가 있었겠죠. 처음에는 조금 마을이었다가 점점 커지면서, 그치? 얘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파란색으로 그냥 이렇게 할게. 뭐 이렇게 할게요. 파란색으로. 얘가 어디예요? 북부고, 그치? 그리고 얘가 어디야? 이제 동부는 지어도 되죠? 남부예요. 남부는 농업 중심인 줄 알겠죠? 북부는 공업 중심이고요. 상업, 공업 중심이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확산을 합니다. 어떻게 확산을 하냐면 당연히 이렇게 확산을 하겠죠. 이렇게 확산을 해요. 그래서 자기 주로 편입을 시키고요. 이렇게 이렇게 편입을 시키고 얘네들도 이렇게 편입을 시킵니다. 이렇게 이제 영토를 확장해 가는 중이었어. 그래서 확산해 가는 거, 이거를 이제 본문에서는 익스펜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뭐 이렇게 이제 소마을이었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야, 너 우리 주에 들어올래? 그래서 편입시키고 했다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편입을 계속 시키는 중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곳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지금 북쪽을 빨간색, 그리고 남쪽을 파란색으로 지금 칠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법으로 정해진 게 없었어요. 노예제도 찬성 반대. 여기는 남부, 여기는 북부, 여기는 우리는 찬성, 얘는 반대. 이런 게 법으로 전혀 없었다는 얘기야. 그냥 암암리에 북쪽은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법으로 정해진 게 없어요. 남쪽 애들은 노예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남쪽은 햇살이 잘 들고, 그죠? 평야 같은 게 엄청나게 많고 땅이 비옥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농업이 발달하고, 북쪽 애들은 뭐 추우니까 공업이다, 상업이 발전하고, 그러면 노동력이 필요한 지역은 당연히 남부고, 그죠? 왜 직접 노동력이 투입해서 면허 같은 걸 손으로 따야 됐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법으로 정해진 건 없었어요. 노예제도, 북쪽은 무조건, 뭐, 여기는 무조건 노예제도 있고, 뭐, 이런 게 없었다는 얘기야. 근데 계속 미국 땅이 서쪽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게 어디에서 수면이 올라왔냐면, 딱 가운데 지역에 낀 주가 하나가 딱 발생을 합니다. 이 주한테 이제 물어본 거야. 주로 편입이 되잖아. 사람이 뭐 이렇게 카운티였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 야, 너희들 인구 많은데, 우리, 미 합중국에 편입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북쪽 애들이 편입해라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쵸? 이 주한테 편입을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 너네는, 위치가 좀 애매한데, 한 이쯤 있었겠죠, 얘가. 그치, 요쯤 있는 거야, 이쯤. 위치가 애매한데, 노예제도 찬성할 거야, 반대할 거야? 북쪽에서 물어봐. 당연히 반대하겠지, 노예제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남쪽이, 씨발, 무슨 소리야. 봐, 얘는 남쪽이 더 가깝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노예제도 찬성하는 주가 돼야지. 이렇게 싸운 겁니다. 서로 입장이 다른 거죠. 이 주가 뭐예요? 미주리주예요. 미주리주. 그래서 여기 미주리의 입장에다가 밑줄을 끄세요. 스테이터스 하면은 지위, 신분, 상태. 근데 여기서는 그냥 입장이에요. 입장, 뭐 위상, 뭐 이런 뜻입니다. 입장이라는 뜻이에요. 스탠드. 이 미주리주가, 이 가운데 있는 미주리주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통합되어질 때 뭐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냐 하면, 노예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주로 할까? 아니, 노예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를 할까? 이렇게 돼버린 거야. 주로 편입을 할 때. 이걸 영어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이게 포인트입니다. The status of 미주리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럼 이걸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문장부터 다시 볼게요. 사실 요 정도 배경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미국의 영토 확장에 대한 글 나오면 웬만하면 다 맞춰요. 자, 그럼 봅시다. 영토 확장의 문제를 가져왔다. Not least, especially예요. 특히라는 뜻이에요. 특히. 특히 뭐 때문이냐면, 매우 다른 사회 때문에, 남과 북의. 당연히 사회가 다르겠죠. 북은 공업이고 남은 농업이니까,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이게 사회적인 특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노예제도에 대한 문제는 처음으로 제기되었어요. 문제를 제기하다, raise죠. 자, 무엇에 대해서, 미주리주의 입장. 됐죠? 미주리주의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미주리주의 입장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노예 찬반에 대한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노예 제도 찬반에 대한 입장. 이거를 이제 미주리의 입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주로 편입할 때 갈등을 하잖아요. 얘네들 입장, 노예제도를 찬성해야 돼, 반대해야 돼. 이 새끼는 남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노예제도 찬성해야지.
아니야 반대해야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미주리가 이제 그런 입장에 갈등에 처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미주리주의 노예 찬반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뭐 할 때? 1821년에 미합중국에 통합되어질 때. 됐죠? 특히 이때 영토확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한 번 더 얘기하지만은 여기서 다 칼로 잘라서 여기는 찬성, 여기는 반대 이런 게 아니야.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어요. 노예 제도에 대해서는 그냥 암암리에 여기는 노예가 필요 없잖아요. 추운데 그치? 그리고 공업이 발달됐으니까 그냥 뭐 기계로 다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노예 있으면 밥값이 아깝지 그치? 얘네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 손으로 따야 되고 노동 지각적 산업이니까 농업이. 자, 아무튼 두 번째 문단 갑시다. 노예제도 반대 운동은 엄청난 지지를 얻었어요. 뭐 한 이후에 다음과 같은 책이 출간되었을 때 해리엇 비처 스토우에 의해 쓰여진 엉클 톰스 캐빈이라는 책이 우리가 타겟팅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반노예 운동이 확산된 거죠. 그럼 이 책은 노예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책이야? 반대하는 책이야? 노예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책이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풀 수 있는 선택지를 빨리 확인해야 되는데 실시간으로 무조건 풀어야 돼요. 5번에 2번이죠. 5번에 2번. 근데 5번에 1번을 지금 풀 수 있어요? 못 풀죠. 컴패더러시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지금 기다려야 하는 거야. 컴패더러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때까지. 지금 내 머릿속에 뭐는 기억해야 돼? 톰 아저씨. 그치? 이 책은 뭐라고? 노예제도 반대하는 책입니다. 그렇죠? 이 책 이후에 엄청난 운동이 나온 거니까. 우리가 요 다음 중에 하고. 자, 다음에 노예제도에 대한 정치적 분열이 희그당과 민주당 내에서의 노예제도에 대한 분열이 이끌었는데 또 다른 당인 공화당의 형성을 이끌었대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그 공화당의 기본 원칙은 반대했어요. 노예제도의 확산에 반대하고 있어요. 뭐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편을 먹는다면 토마저씨 원두막이라는 소설하고 공화당은 같은 편이야 틀린 편이야? 같은 편이죠. 그러니까 노예제도 반대에 대한 같은 입장인 거야. 이 개념을 기억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토마저씨 나오고 무이코 나오면 읽고 나서 되게 복잡하게 써놓으니까. 자, 그러면 계속 갑시다. 3문단입니다. 공화당 후보